특히 스마트 모빌리티 측면에서는 비교적 특히 서울은 전 세계에서 경쟁력이 굉장히 높은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도시는 결국 이동을 하면서 사람들이 만나야 되는데 그와 관련된 비용과 그와 관련된 인프라가 깔끔하게 정리된 것과 그렇지 않은 곳은 굉장히 경쟁력의 차이가 많이 나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해가지고 사회적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이 도시를 바꿔나갈 것인가가 키 퀘스천입니다.